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망동은 곧 파멸의 전주국이 될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신 장관은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남조선 전 영토 평정 준비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분쇄하자고 군을 독려했습니다.